헤드라인입니다. 지난 6월 6일 현충일을 맞아 제61회 현충일 추념 행사가 거행됐습니다. 울산시가 첨단 스마트 센스 산업의 육성 방안이라는 주제로 2016년 제3차 울산 산업정책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울산시가 태화강 대공원에서 시민안전체험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울산에서 처음 개최된 드론 페스티벌의 현장을 이수다에서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산의 새로운 도약과 따뜻한 시민들의 소식을 전하는 울산시정 뉴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6월 6일은 국토방위에 목숨을 바친 이의 충성을 기리는 현충일이었습니다. 이에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제61회 현충일 추념행사가 거행됐습니다. 추념행사는 울산대공원 내 현충탑 광장에서 기관단체장, 국가유공자, 유가족, 일반 시민 등 3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시립무용단의 진혼무를 시작으로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김기현 시장의 추념사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에 앞서 울산시는 지역 내 모든 유흥업소에 현충일 당일에는 음주 및 가무행위를 자제해줄 것을 당부하는 협조 공문을 보내고 전 가구, 전 직장 조기 개항을 위해 울산시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해 조기 개항을 통보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충일 당일 행사장을 찾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한해 시내버스를 무료로 승차하는 서비스도 제공됐습니다. 한편 울산시는 울산대공원 내 현충탑 주변에 6.25와 월남전에서 공을 세운 울산 참전용사들을 기리기 위해 6.25 및 월남참전 기념탑을 설치하고 무기전시장을 갖췄습니다. 이 시설들은 보훈의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공간으로 상시 활용됩니다. 울산시가 지난 6월 7일 울산 테크노파크에서 정부와 울산시, 기업체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첨단 스마트 센스 산업의 육성 방안이라는 주제로 2016년 제3차 울산산업정책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이규택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PD가 스마트 센스 산업 추진 정부 동향을, 이대성 전자부품연구원 센터장이 스마트 센스 기술 개발 동향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김재준 유니스트 교수는 유니스트 스마트 센스 연구개발 현황을 소개했습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포럼이 스마트 센서 산업의 정부 동향 및 기술 개발 동향을 공유함으로써 울산의 자동차 산업의 연계와 나노 분야 센서 소재 개발 등 새로운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찾을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스마트 센서는 자동차, 모바일, 산업 방제 등 특화된 사업을 중심으로 사용되며 지능화 수준은 높고 크기는 더욱 작아진 차세대 센서로 외부 환경 요인을 단순히 감지하는 기존 센서와 달리 감지된 데이터의 의미를 판단하고 처리해 데이터를 전송하는 기능입니다. 울산시가 지난 6월 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 제8회 환경폐허 행사와 관련해 시민안전체험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태화강대공원 느티마당 일원에서 여름철 장마전 풍수해에 대비하기 위해 풍수해 대처법 동영상 교육과 강풍 발생 상황을 가정한 체험, 안전 신문고 홍보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과거 울산시는 각종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적은 편이었지만 2014년 서생폭우를 비롯해 근래 강풍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풍수해는 많은 인명과 재산상 피해를 동반하기 때문에 사전 대비가 중요합니다. 이에 울산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이번 안전체험을 통해서 호우와 강풍, 태풍 등 풍수에 대한 대처 능력을 향상하고 몸으로 익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한 주간의 다양한 시정 소식을 전하는 브리핑 시간입니다. 울산시가 노인의 사회적 경험 및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노인 적합형 일자리를 개발하고 이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시니어 클럽 확충 사업을 내년 완료할 예정입니다. 시니어 클럽 확충 사업은 민선 6기 시장 공약 사항으로 현재 중구와 북구, 울주군에 설치돼 운영 중이며 울산시는 올해 1개소, 2017년 1개소를 각각 지정할 계획입니다.
이번 확충 사업은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울산시가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시민들의 보다 안전한 여름철 물놀이를 위해 2016년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을 적극 추진합니다. 대책에 따르면 물놀이 관리 지역은 태화강 선바위교 부근, 삼형제 바위 앞, 반천 현대아파트 앞, 대운산 계곡 애기소, 배내골 철구소 계곡 등 모두 5개소가 지정돼 중점 관리됩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물놀이 안전관리 전담 TF팀을 구성해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 기간 중 휴일 비상근무조를 편성 운영하고 물놀이 지역별 책임관리반을 편성해 담당 구역별 관리 상황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산업의 고용 생산 투입 등에 관한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동일 시점에 통일된 조사 기준으로 실시하는 경제 분야 최대 규모의 전수 통계조사 2016 경제총조사를 7월 20일까지 실시합니다. 조사 대상은 현재 울산에서 산업활동을 하는 종사자 1인 이상인 모든 사업체입니다. 조사 결과는 우리나라 사업자들을 위한 정부 정책 수립과 평가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조사 결과를 경영 및 창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로 재가공해 제공될 예정입니다. 어릴 적 종이 비행기를 날리며 불렀던 동요. 떴다 떴다 비행기. 노래 다들 아시죠? 옛날엔 동요를 부르면서 친구들과 오순도순 함께 날렸던 종이 비행기가 큰 재미였다면 요즘은 원격 조종 무인 항공기 드론이 등장해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수다에서는 그 드론들이 축제를 펼치는 현장을 방문했는데요. 드론의 매력 속으로 빠질 준비 되셨나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지난 5월 21일 전국적으로 관심을 받은 한 축제가 있습니다. 바로 드론 페스티벌인 울산인데요. 올해 처음으로 울산에서 마련된 축제였지만 드론 레이싱 대회 참가자 60명 중 수도권에서만 40여 명이 참석하는 등 울산 시민뿐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많은 드론 애호가들이 참석해 그 열기가 후끈했습니다. 예, 미래 먹거리 산업이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해서 실제로 드론을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제공하고자 개최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전국 드론 레이싱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친환경 도시 울산을 전국적으로 알리는 기회를 활용하고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축제하면 빼놓을 수 없는 부대 행사. 남녀노소 누구나가 할 수 있는 드론 체험과 다양한 디자인의 드론도 전시돼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축제에선 화면을 통해 드론을 직접 조종해보는 드론 시뮬레이션장이 큰 인기를 얻었는데요. 호기심 가득! 아이들의 모습이 흥미진진합니다. 재밌고 드론을 진짜로 기억하는 것 같아요. 어? 이때! 조금 수상한 행동을 보이는 이들 포착! 부스 뒤쪽으로 무언가를 옮기는데요. 무슨 일일까요? 지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예, 이제 곧 행사를 하기 전에요. 먼저 리허설을 먼저 해보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어떤 리허설? 저희는 군집비행 시연회를 할 건데요. 그 군집비행 리허설을 이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곧 있을 개막식 행사에서 드론의 군집비행을 준비했다는데요. 본격적인 행사에 앞서 최종 점검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조종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데요. 어떻게 된 건가요? 지금 컴퓨터로 조종하시는 거예요? 예, 저희가 지금 컴퓨터로 다섯 대 모두의 각자의 경로를 넣어서 자동으로 이제 운행을 하고 있고요. 착륙까지 자동으로 되도록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떴던 다섯 대의 드론이 하나씩 무사히 착륙 완료! 이제 본격적인 개막식 즐겨볼까요? 드론 페스티벌답게 볼거리도 많이 준비되어 있었는데요. 가장 먼저
드론 묘기 비행이 펼쳐졌습니다. 사람의 손놀림보다 더욱 빠르게 움직이는 드론. 곧 추락할 것 마냥 아찔한 비행이 계속되는데요. 와, 공연 내내 손에 땀을 쥐게 합니다. 이어서 유니스트 학생들이 준비한 군집 비행이 진행됐는데요. 이는 여러 대의 드론을 동시에 조정하는 군집 비행 시스템을 직접 개발해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표창까지 받았다는 유니스트 손흥선 교수와 유니드론 팀. 그렇다면 앞으로 드론 산업은 어디까지 발전 가능할까요? 지금 보이는 것처럼 뭐 이제 조정을 하는 그런 형태에서 실제로 최근 들어서는 저희 학교에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이제 전자동으로 이제 드론을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그렇게 발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무인항공기 드론 등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대형 재난이나 재해를 예측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는데요. 작년 중국에서 발생한 텐진항 폭발 사고의 현장 소식을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드론 덕분이었다네요. 점점 우리 생활 속에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드론. 그렇다면 드론의 활성화를 위해 어떤 것이 마련돼야 할까요? 저희 지금 울산시에서도 같이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지금 이곳처럼 정해진 공간을 좀 정해주시면 이제 드론을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 자유롭게 와서 날릴 수 있는 어떤 공역 같은 거를 좀 먼저 이제 정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지금 최근 들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어떤 사생활 보호라든지 이런 거에서 조금 걱정 없이 이제 시민들도 안전하게 날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실제 충돌과 추락 등 드론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안전한 장소에서 드론 날리기, 범죄에 악용하지 않기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켜서 나의 취미생활이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배려하는 울산 시민이 되면 어떨까요? 알림입니다. 건축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 2016 시민건축대학이 개설됩니다. 접수는 오는 6월 15일까지 가능합니다. 오는 6월 11일 문화예술회관에서 울산시립청소년합창단의 기획공연, 내일로 가는 노래가 공연됩니다. 예매는 문화예술회관 누리집을 통해 가능합니다. 오는 6월 14일 문화예술회관에서 울산시립합창단의 해설이 있는 음악회 세계의 민속음악 여행이 공연됩니다. 예매는 문화예술회관 누리집을 통해 가능합니다. 시민과 함께하고 공감하는 뉴스, 정확한 정보와 생생한 현장을 전달하는 뉴스. 이상으로 울산시정 뉴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